예, 이번 시간에는 표준 내장 객체의 확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준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tandard, built-in object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길게 배웠기 때문에 대충 객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이란 뜻이고요. 빌트인은 기본적으로 탑재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트인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집에 빌트인된 세탁기, 집에 빌트인된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내장되어 있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아니고 보통 가스레인지라는 뜻이죠. 자, 여기 스탠다드 빌트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객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층별로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죠. 그리고 이 위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용자를 보통 엔드 유저라고 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객체들이 바로 밑에 빼꼼하게 나오는 array, function 이러한 것들. 이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객체이고요. 우리는 이 객체를 사용을 하거나 이 객체를 사용하거나 해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객체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UI를 통해서 제공하겠죠. 예.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객체, 그것이 표준 내장 객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객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펑션, 함수도 객체였죠. 어레이, 그리고 문자, 불린, 넘버, 숫자죠. 매스, 데이트, 날짜,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래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겨우 요거밖에 제공하지 않아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좀 쉬운 편입니다. 다른 언어는 굉장히 많은 API를 제공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API는 이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객체는 이게 다입니다만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호스트 환경, 이 호스트 환경이 제공하는 API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제어한다,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서버 쪽 소프트웨어를 제어한다, 또는 구글 앱 엔진을 제어한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코어 엔진이 제공하는 이러한 종류의 API 플러스 호스트 환경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빌트인 되어 있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우리가 직접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 필요한 함수나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정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것을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객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표준 내장 객체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표준 내장 객체는 자바스크립트나 호스트 환경이 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진 객체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객체들을 조합해서 또다 우리가 만드는 객체는 사용자 정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내장 객체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살짝 하이브리드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내장 객체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게요.